공동 MBC 무비 서바이벌 리그 2주차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G조까지 3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이제 펼쳐질 경기는 4경기입니다. 아, 저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홍진호 선수와 그리고 연보성 선수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앞선 경기에서는 전상욱 대 신정민 선수의 대결은 전상욱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네. 1승을 추가했고, 신정민 선수는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조별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승리입니다. 1위와 2위의 차이는 정말로 큰데, 1패를 기록한 선수는 한번더 지게 되면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PC반 예선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 이 선수들 자존심이 강할 텐데, 이 선수들이 만약에 예선전, 그러니까 서바이벌 본선전에서 떨어져서 다시 예선전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충격은 더 크지 않습니까? 예, 네. 한번더그 매출을 떠야 된다는 것, 예, 그런 네. 번거로움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예, 다른 시간, 예, 다른 곳에 투자해야 될 시간을 뺏긴다라고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또 유명세를 떨치는 선수가 예선전부터 한다라는 것, 예, 그 기분이 많이 상하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나오는 선수, 홍진호 선수,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선수죠. 올스타 리그 우승 후에 서바이벌 리그 마지막 리그 결정전에서 심수명 선수에게 2대0으로 패해서 서바이벌에 잔류하게 됐습니다. 아, 최고의 적은 홍진호로 다시 불리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승리하고 다시 한번 메이저로 올라가서 폭풍적우의 그 위상을 다시 한번 떨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연보성 선수는 POS팀의 신예, 중학교 3학년 학생 말씀드렸는데, 예선전 성적이 정말 대단합니다. 최가람, 안석열, 그리고 한동욱 선수를 꺾고 네. 힘들게 세 선수를 전부 다 격파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활약을 기대해 볼 만한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연보성 선수는 방송 무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좋은 실력을 가지었지만 그 오프라인에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성적이 저조한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네. 키보이 편안한 이 선수들에게 있어서 편안한 PC방 예선 같은 데서는 제대로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최가람, 안석열, 한동욱 선수를 잡아냈겠죠. 근데 방송 경기에서는 예, 그 실력을 100% 보여주긴 좀 힘들죠. 네. 김승인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MBC 게임에서의 공식전 기록이 없어서 신인으로 분류를 해드렸습니다만은 MBC 게임 예선에는 2년 동안 연속해서 참가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김승인 선수가 만약에 첫 번째 경기에서 박태민 선수를 잡았으면은 또 나름대로의 이슈를 만들면서 김승인 선수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시 한번 될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쉽게 또 김승인 선수 자신의 어떤 유리한 고지를 계속 점령을 하지 못하고 박태민 선수의 운영에 의해서 패배를 한 아쉬운 모습이 있었죠. 바로 그런 모습을 연보성 선수가 보면서 승리의 그 승기가 가까워 왔을 때는 반드시 좀 굳히는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좀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홍진호 선수는 아까도 잠깐 제가 3경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WCG 예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는 방송 경기를 포함한 모든 개인전에서 홍진호 선수가 승리를 기록한 게 없습니다. 뭐 팀플레이 예선이 이겼습니다만은요. 그래서 홍진호 선수가 좀 약간 떨어진 이 개인전의 페이스를 바로 이 신예를 잡으면서 올리게 될지 그 결과는 경기가 끝나 봐야지만 알겠죠. 자, 그럼 선수의 모습을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2주차 방송입니다. 이번 경기 첫 번째 경기인 만큼 가장 중요합니다. 1승 어느 선수가 추가하게 될지. 먼저 왼쪽에 보이는 선수, 폭풍저구 홍준 선수.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선수, 예, 홍준 선수죠? 예, 홍준호 선수 정말 베테랑 중에 베테랑,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모두 다 겪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실력을 쌓아나가는 그런 선수죠. 예, 홍준호 선수 서바이벌 리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언제든 메이저 리그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선수라고 보고, 예, 그런 실력을 가진 선수가 예, 연보성 선수를 상대로 또 어떤 경기를 펼치게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신예 선수죠. 중학교 3학년 학생 연보성. 네, 예, 정말 어리게 생겼지요. 네. 예, 프로리그에서는 그 비밀 병기로 또 활용이 됐었지만 이미 부활해버린 나두현 선수 아니죠? 예, 한기엽 선수를 잡아 한기엽 선수에게 잡혀버리면서 예, 무릎을 꿇었는데 그 당시 그 한기엽 선수의 분위기를 대신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네. 자신의 그 진가를 보여줘야 되겠어요. 자, 연보성 선수 그리고 경험이 많은 홍진호 선수. 네. 연보성 선수가 지금 경험이 없다 보니까 홍진호 선수가 대결을 펼친다는 그 자체 거기서 좀 한풀 꺾일 수도 있겠네요, 기세가요. 하지만 잡아야죠. 네. 이겨야죠. 네. 네. 이기기 위해서 경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선수는요? 네, 그렇겠죠. 그게 바로 프로의 자세입니다. 네. 연보성 선수의 아이디, C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어요. C가 바다. 연보성 선수가 체구는 작고 좀 왜소해 보이지만 아직 덜 컸죠. 하지만 그
마음은 넓고 그 게임의 실력도 넓다라는 그 아이디로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성장의 네. 가능성이 아주 그래서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런 상태에 홍준호 선수가 어떻게 또 한수 가르쳐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지, 혹은 반대로 얘기를 해서 이런 신의 패기가 정말 베테랑인 홍준호 선수를 꺾어버릴 수도 네.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리플레이 사이트에서 찾아본 연보동 선수의 경기 양상을 보면은. 굉장히 좀 자유로운 플레이를 구사를 할 때도 있고 또 네.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식의 운영을 하는 좀 신예이긴 합니다만은 그 여러 유명 프로게이머들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답습한 상태에서 경기를 방송 무대에 데뷔를 한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홍준호 선수가 상대하기 까다로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홍준호 선수가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이 연보성 선수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수집했느냐 여부에 따라서도 또 경기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연보성 선수가 이번 경기 승리하게 되면 바로 기사 쫙 나갑니다. 자, 두 선수의 전장 아이포인트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테란의 저그가 11대7로 테란이 4경기나 앞서 있죠. 예, 그런 이유 중에 하나를 뽑자면 저그가 지켜야 할 곳, 그 지역에 해처리를 하나 더 펴야 되기 때문에 3해처리를 어느 정도 강제받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홍준호 선수는 3해처리 플레이를 하더라도 고승의 저그와는 약간 다르죠. 두 번의 숫자가 조금 더 적고, 유닛 숫자가 더 빠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연보동 선수는 보통의 테란 유저와 같은 그런 플레이보다는 역시 홍준호 선수처럼의 그 독특한 그런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자, 아이폰스 전장까지 확인해냈고, 자,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2일만 지나면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한가위에는 가족들과 이렇게 같이 게임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우리 MBC 게임에서도 리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없었죠. 하지만 추석 특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희단 프로그램 그리고 우승자 역대 베트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MBC 게임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선수가 C라는 아이디 쓰는 연보성 선수 그리고 옐로우 아이디 쓰는 홍진호 선수가 조인을 했습니다. 홍진호 선수가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연보성 선수는 아까 일찍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홍진호 선수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자 경기는 어떻게 될지 자 마지막 4경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 이상의 감동을 보여주는 서바이벌 리그 마지막 4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경험이 많은 선수 홍준호 선수와 그리고 경험이 적은 선수 연보성 선수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홍준호 선수와 연보성 선수의 나이트도 많이 납니다. 화면에 보이는 선수는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홍준호 선수입니다. 옐로우 아이스 보이죠? 지금 대화창에서 열심히 등록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죠. 그리고 이에 맞서는 연보성 선수. 야, 정말 시작입니다. 예, 정말 시작이고 홍준호 선수는 연보성 선수를 보면서 옛날 생각 뚜둥 날 거예요. 네, 자신감을 키우면은 버겁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연보성 선수 이 사람을 딱 잡아주면 경기 이마하게 득점입니다. 자, 이제 두 선수의 선장 라이프에서 대결이 펼쳐집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7시 지역이죠. 홍준호 선수의 본진 진영이 확인됐습니다. 네, 홍준호 선수. 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연보성 선수, 어린 나이의 연보성 선수가 6시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로방향이면은 뭐, 네. 압박한 이후에 멀티를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파이어벳 여러 기를 내세운 그런 압박을 통해서, 적의 본진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앞마당 쪽에 자리를 잡고, 타격을 주는 이런 식의 방법이 가능하죠. 네. 어쨌든 그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가로방향의 이점을 살린 압박 이후에, 경기 운영이기 때문에, 그런 압박을 연보성 선수가 얼마나 잘 꼼꼼하게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이번 경기의 양상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 다크사우론 2에서 저그가 3회처리를 강제받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이 앞마당 쪽의 그 입구 쪽 그 지역을 테란의 머리 매리고 뚫고 들어가기에는 다크사우론에 비해서는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적은 숫자의 머리만으로 압박을 해주는 게 좋겠죠? 8배럭입니다. 8배럭. 네. 8배럭 들어가고 있는 연보성 선수. 네. 자, 연보성 선수 중3의 어린 나이 영재입니다. 영재죠? 네. 화면이 나올 때마다
많이 동생 같아요. 예, 예. 네. 그리고 이, 그, 연보성 선수는 알포인트에서 대저구전 2승이 있는데, 전부 다 이건 예선전 기록입니다. 네. 예. 어, 최가람 선수와 안성열 선수에서, 안성열 선수에게, 그러니까 저그에게만 지금 1승을 거둔 그런 전장이기 때문에 뭔가 자신감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네. 김준호 선수의 결혼이 와서 파악을 했죠? 예, 배럭스가 빨리 지어진다라는 사실, 그리고 빌드 상태 이런 것들 눈으로 다 확인을 했죠? 예. 스니프를 먼저 짓겠습니다. 예. 입구 쪽에서 3개 TV로 막아주고, 배럭스를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들어오네요. 자, 홍준호 선수 6차 MSL 패자 8강에서 전태규 선수에게 패했고, 6차 리그 결정전에서 신소민 선수에게 2대0으로 패해서 서바이벌에 잠려게 됐습니다. 네. 자, 계속 갔다가 다시 한번 본진 상황 파악한 예. 영준 선수. 영준 선수는 7차 MSL 오프 예선에서 최가랑, 그리고 안석열, 그리고 한동욱 선수를 상대로 3승으로 예. 올라왔죠. 예, 안석열, 한동욱 선수, 이 최가랑 선수 같은 네. 경우에는 프로리그에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예, 기존에 있던 게이머들이거든요. 네. 그런 게이머들을 연거포 예, 3명이나 격파를 하면서 왔다는 사실은 예, 연보성 선수의 가능성을 짐작해 만드는 그런 예, 상황이 아닌가 싶고. 네. 그리고 또 8배럭으로 이 테란이 시작한다는 것. 네. 어차피 정말 조금 가까운 가로 방향으로 서치를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찍 들키고 저거는 스프니크를 먼저 지울 수밖에 없어서 아 이거 테란이 큰 승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상 저그가 해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앞마당에서 다운 채취도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오히려 연부성 선수는 들키면은 뭐 잠도 끝내치는 거고 안 들키면은 초반에 공격을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네. 선택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테란도 서플 먼저 짓는 그런 FTV 꾸준히 뽑는 빌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가난할 수 있지만 그 저그 입장에서도 저 벙커를 그 대동한 그 앞마당 파괴 러시 예, 이런 초반 러시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 드론 숫자 조절하면서 저거는 뽑아야 되거든요. 네, 한재 예. 선수는 자신의 본진 언덕 아래쪽 처리를 펼쳤고 연보성 선수는 아, 한 네 개의 머린과 그리고 빠르게 게스트를 가고 있습니다. 예, 원배럭 그다음에 예, 그 벙커 그러니까 8배럭 한 이후에 SCV 대동해서 들어가는 그런 러쉬는 예, 홍준호 선수가 분명히 대비할 만한 예, 그런 일반적인 러쉬이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합니다. 그냥 예, 원배럭 상태에서 빠르게 지금 태클을 밟으면서 아카데미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스트레이 되죠. 예. 예. 아, 진호 선수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어떻게 그렇게 게임을 잘해요? 네. 자, 모두가 진호에게 빠져들었으면 좋겠다는, 아, 그런 취업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인기도 정말 많죠? 예, 게임을 할 때마다 얼굴색이 변하는 것도 좀 인기가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홍준호 선수가 어릴 때에 비해서는 지금 스포츠가 좀 좋아지긴 했죠. 파해졌어요. 네. 변한 거죠. 네. 예. 뭐, 예. 김병욱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로리그에서 예, 원베럭스, 그 다음에 빠른 아카데미, 빠른 원베럭스, 그 다음에 빠른 아카데미, 예, 압박하면서 앞마당, 예, 그러면서 투베럭스, 뭐, 이런 식으로 빌드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예. 자, 연보성 선수, 지금 원팩 이후에 투스타를 선택을 마치 했고. 마치 이윤열 선수의 네. 그것을 보는 것 같이 좀 약간 그, 예, 저그가 짐작하기 힘든 그런 태클을 예. 구사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공격도 막거든요. 파이어맷 한 기, 매직 한 기, 머린 두 기로 그냥 저렇게 호기롭게 나가는 것도,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 코너를 늘리게 만드는 것도, 컨트롤에 그만큼 자신이 있고 네. 예, 이렇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만큼 홍준호 선수는 지금 태클이 느리거든요. 헤드가 세기 네.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예, 아카데미 건설기에 나오는 유닛들 거의 뭐 지상군 싸움에서 거의 무적아닙니까?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밖에 없어요. 파이어벳이 대동이 된 그런 그 러쉬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카데미가 지어진 이후의 러쉬 아카데미가 네. 지어진 이후의 러쉬니까 분명히 이후에 추가 바이오닉 병력이 올 만한 가능성이 높다. 혹이라도 좀 기술적인 전략을 쓴다면은 압박을 해놓고 그냥 전진 팩토리 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 뭐 다르게 또 생각을 하면은 뭐 드랍쉽 활용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해도 사실 투스타 포트 랭스라는 것은 홍진호 선수가 예측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할지라도 네. 예, 오버로드 찔러놓고 예, 정글님 들여보내서 확실하게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네, 아직 홍진호 선수는 연보성 선수가 지금 예. 투스타 포트 가는 걸 파악을 못했고 예. 레어 태클을 하고 있죠. 아 이거 스파이어로 넘어간다면 피해 엄청나겠습니다. 그댐도 없어요. 지금 뭐 공중으로 오는 그런 예, 이거 지금 레이스 잡치 콤보지 않습니까? 네. 예, 모습을 보면 딱 그렇죠 지금. 자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 저희는 발견을 했고 바로 예. 자, 오버로드 파악했죠. 잡아줘야 되겠죠. 오버로드 걷어내고 이 레이스 두기가 본진 안에서 좀 근근히 오랫동안 네. 살아남는다면은 파이어 완성되는 그런 시점에 드랍쉽이 뚝 떨어지면서 지금 드랍쉽 타이밍도 좀 빠를 것 같거든요. 네, 공중 병력을 공격할 병력이 없어요 지금. 이스크댐 짓고 스파이어 짓고
예, 네. 해서 일단 히든으로 막아야 됩니다. 예, 막고 앞마당 가스 돌리는 예, 그런 과정에서 타이어를 올리든지 아니면 드랍을 준비하든지 해야 돼요. 아, 연보성 선수 지금 홍준호 선수 허를 찌르고 네. 자 가서 드론 피해주면서 오버로드까지 잡아주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생각 자체를 뉴탈리스크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히드랄리스크가 늦은 거였거든요. 네. 자, 챔버에서 지금 쿨러니까지 짓고 있고 아, 전체 중입니다. 그래서 네. 공격을 해주나요? 네, 다시 뒤쪽으로 빠지는군요. 네, 연보성 선수 히드라가 나왔고 자, 다시 뒤쪽으로 빠지면서 꾸준히 방윤이 예. 병력까지 뽑아주고 있는 연보성. 후드라치 예. 콤보인데요, 이거는. 예. 예전에 한웅렬 선수가 몇 번 보여줬었던 그런 식의 그 운영이죠? 예, 그리고 이윤정 선수도 레이더 설트에서 가끔 보여줬었죠. 레이스 사용한 이후에 이제 투드랍스 콤보인데 예, 이거는 뭐 베럭스 짓는 베럭스를 지금 두 번째 베럭스를 예. 지금 짓는다라는 사실을 봤으면은 예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이 한 방에 폭발력이 대단할 것 예. 같고 지금 네. 그리고 레이스의 생산량을 극도로 늘리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러프로 예.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레이스로 시선 끌어놓고 이건 본진 안에 쑥 떨어지면은 병력 회군하다가 예. 이거 폭탄이죠 이거 네. 들어가니까 들어가요 쑥 떨어집니까 본진 안에 폭탄이 진짜 깜짝 놀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네. 자 크리콜로니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두 대의 드랍스 병력이 떨어졌다라는 거 네. 네. 파이어맨, 파이어맨이! 네. 네, 아직까지 다 못 내렸나요? 아, 네, 한 기가 내렸네요, 파이어맨은요. 네. 아, 지금 히드라리스크는 거의 있으나 마나한 그 병력이고, 네. 네. 차라리 본지 쪽을 네. 버린 채 리프 쪽을 쓰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이거는 아까 김승인 선수가 선보였던 그 벙커를 중심으로 한 예, 본지 파고들기보다 훨씬 파괴력이 있죠. 자, 네. 내역까지 파괴가 되면 홍준호 선수는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벙커는 그 자리에 버티면서 강한, 그, 예, 강한 체력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이 드랍틱 같은 경우는 뭐 벙커만큼의 안정성은 없어도 자유도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자유도! 네. 예. 본진 안에 떨어졌었던 병력이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살아남게 되면은 이후에 드랍지의 병력이 또 타고 들어오면서 이번에 앞마당 미네라 필드 뒤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아, 그 사이에 팩토리까지 완성이 되고 예. 드랍지 그냥 살아서 돌아가지요. 네. 돌아갔으면 다시 한번 또 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냥 본진 안에서 이제는 태코 올려서 예, 오는 방법도 지금 연보성 선수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요. 등수까지 파괴가 되고 손님풀까지 파괴가 됐습니다. 예. 지금 승기의 절반 이상을 잡은 정도의 이득을 봤다면 일단 대역대 숫자가 적은 상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혹시 모를 공격은 막아둔 채 네. 예, 안전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게 낫죠. 예. 그 와중에 지금 홍진호 선수는 서걸님으로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지만 파이어백과 베네딕 머리는 정말 무섭죠. 가장 지금 답답한 상황이 뭐냐면은 예. 예. 테란이 자신의 입구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저그가 파고들 수 있는 지역에다가 벙커를 짓고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드랍스 한 기 정도만 쓰면서 안정적으로 플레이해버리게 되면은 드랍스는 반드시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네. 저그가 예, 이를 이 악물고 그냥 그때까지 뽑아놨었던 병력을 바탕으로 해서 쳐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예, 드랍스 한 기 정도를 쓰면서 저그의 병력을 묶어놓고 테란은 여기서 여유를 부려도 됩니다. 네. 예. 같이 가난하게 유명 선수처럼 같이 그냥 거의 이제는 둘 다 두 선수 다 노멀티 상태가 됐으니까 노멀티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그냥 멀티 먹으면서 가도 돼요. 예, 테란 여유를 부려도 됩니다. 연보성 선수는 꾸준히 병력 계속해서 네. 모아주고 있고 홍준호 선수는 지금 본진 쪽에 거의 건물이 파괴가 되고 예. 지금 러커가 나와 있지만 예. 한번 해설을 펼치네요. 드랍집은 예, 드랍집 한 기 정도는 써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이언스 퍼슐러 지금 여기 다 예, 본진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봉철 겸 예, 경제용으로 좀 천이 날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드랍집은 네. 선수 중지의 네. 러커가 지금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고 네 물론 뭐 병력이 아직까지 많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 예,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벙커 건설해놓고 예, 방어라인 건설해놓은 다음에 예, 드랍집은 좀 예, 위협적으로 예, 사용을 해도 돼요. 이게 덮여있죠. 예, 빈 드랍집을 사용해주면서 상대방의 병력을 몰아놓은 채 예, 그때 정면으로 쓰고 나가는 방법도 지금은 충분히 사용 가능하죠. 네, 스포닝풀도 지금 지을 만큼 지금 병력 끌어들였죠. 네, 끌어들이고 뒤쪽에서 네. 대기하고 있는 야, 작전 걸렸는데요. 네, 작전 걸렸습니다. 드랍집 보내고 정면 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와, 영구동 네. 선수 예리합니다. 들어갔죠 네. 그냥.
자, 병력을 이끌었어요. 네, 럭커들 다 뒤쪽으로 빠졌는데 지금 연보성 선수의 병력 구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탱크가 이 정도 숫자까지 늘어났다는 얘기는 타이밍 잡고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곧 배슬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배슬 한기 탱크 4기 타이밍 그냥 나가서 병력 안쪽으로 끌어들인 이후에 어떤 홍진호 선수를 그냥 멀티 없는 상태에서 끝내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홍진호 선수는 병력이 저글링과 이제 럭커밖에 없고 예, 탱크 숫자 확인 못했죠 지금? 네. 병력이 많다라는 사실 알아요? 예. 또 이 드랍십에 병력이 타지 않고 있다라는 그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혹시 모른다는 그 생각이라도 네. 자, 이 병력 지금 예, 긴장되죠? 병력들을 전부 다 전방에 배치해놓는 중 지금 저 드랍십에 각각 머리 한 기만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엄청나게 신경 쓰이는 상황일 텐데 네. 정면으로 치고 나옵니다! 자, 연보성 선수 어느 정도 병력이 완성되고 타이어 없죠? 타이어 없죠? 탱크 시즈 모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탱크가 대기입니다. 예. 또 저기 해트리의 숫자가 많지 않고 저울링도 없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던 러커들은 수식으로 밀어내주면서 이렇게 피를 잡는 게 더 나을 뻔했죠. 네, 보이는 저 병력이 홍준 선수의 모든 병력이죠. 자,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방어 체스를 취하고 있는 홍준 선수. 연보성 선수는 무서운 기세로 계속해서 앞서 전진하기 시작하고요. 예, 전략의 안정적인 측면 그리고 예, 당황하지 않는 예, 그런 부분 시작이 좋습니다. 네. 예, 시작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나요? 예. 자, 지켜보도록 하겠네요. 이미 시작했죠. 네. 자, 지금 이 경기가 시작이 됐고 홍준호 선수만 꺾게 되면 연보성 선수 지금 테란이 공유력까지 됐죠? 예, 투스타포트라는 약간 그 기본적인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 좀 테란전에 그러니까 테란이 버그를 상대로 하는 그런 안정적인 안정지향적인 빌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경기 운영이 빈틈이 없기 때문에 결국 홍진호 선수가 이렇게 붕괴 모드인 거거든요. 자, 게스트 다운라인이 파괴가 되고 2차까지 포트하고 있는 홍진호 선수. 네. 바로 이게 승략 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다른 또 키는 게 그런 플레이가 특히 지금 부진에 빠진 홍준호 선수에게 포함할 수 없었거든요. 예, 굳이 좀 그 닮은 스타일을 찾다면 역시 뭐 연보성 선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듣고 싶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윤열 선수가 거의 유사해요 지금 스타일은. 자, 연보성 선수 지금 매치 6까지 팔치면서 진격합니다. 모든 병력 거의 다 잡아주고 이제 이번 경기 홍진호 선수를 꺾고 바로 신의 연보성 선수가 이기면서 역전스럽게 시작됐습니다. 아, 이 연보성 선수 그 보이는 작고 여린 외모에서 이렇게 강한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경기 시간은 13분 44초 만에 홍진호 선수를 꺾고 당당하게 1승을 기록합니다. 연보성 승리했죠. 아, 그리고 안타깝게 피한 홍진호 선수 이번 경기 다투나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가 있습니다. 출전단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경기 연보성 선수의 경기로 마무리되겠습니다. 나이 이런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하네요. 예, 뭐 경기 중 후반 이후에는 연보성 선수의 빌드에 대한 뭐 설명이라든가 유리한 상황을 설명해드리느라 예, 홍진호 선수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예,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예, 뭐 연보성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경기 가로방에서 테란의 압박이 무서운 지형이 스타팅 포인트가 걸렸다는 어드밴티지는 분명히 연보성 선수가 안고 들어갔기 때문에 빠른 원배럭 빠른 원배럭 이후에 이제 테크트리를 빨리 올리면서 압박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의 홍진호 선수를 빌드상으로 좀 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득을 바탕으로 해서 연보성 선수가 또 신인답지 않은 가로방에서의 자유로운 운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투스타포트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버로드가 한 3기 정도 잡히고 그 이후에 떨어지는 투드랍십에 홍진호 선수가 당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홍진호 선수 이번 경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불꽃을 좀 살렸으면 좋겠고 네. 또 그리고 연보성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참 자유롭네요. 네. 아무래도 뭐 이윤열 선수와 비슷하다라고 제가 경기 중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좀 독특한 플레이 스타일과 더불어서 또 안정성까지만 기해지고 또 경험만 쌓이게 되면은 굉장히 또 이윤열 선수의 스타일을 잇는 네. 그런 식의 그 테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연보성 선수의 그 투드랍십 타이밍 자체가 너무나 좋았던 게 베럭스가 하나인 상황에서 꾸준히 뽑았던 병력을 태워 간 것이었고 드랍팁이 떠나가기 전에 미리 그 오버로드를 세기를 잡아줬었기 때문에 이 막을 만한 준비는 하고 있었던 홍진호 선수에게 못 막을 만한 못 막게 만들어 놨던 거죠. 발업을 준비했다는 것
레이스에 휘둘리던가 혹은 이 드랍십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 대를 예상을 했겠죠. 이 바로 댄 저울링과 시드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네. 것 같은데 너무나도 좋은 시기에 빠른 시기에 왔었기 때문에 막지 못하고 쉽게 패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이상의 감동 MBC 무비스 서바이벌 리그 1주차 경기 이렇게 해서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러면 오늘 경기 결과를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9월 15일 조별 풀리그 2주차 경기. 자, 1경기 2조 경기는 박태민 선수가 승리를 했고, 2경기 F조, 김정민, 박지우 선수의 대결은 박지우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B조는 전상우 선수가 신정민 선수를 꺾었고, H조, 홍진호 선수를 꺾고, 연보성 선수가 1승을 챙겼습니다. 아, 그럼 계속해서 다음 주에 펼쳐질 경기 예고해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 생방송으로, 조별 풀리그 3주차 경기가 시작됩니다. 3주차 경기부터, 조별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경기는 박성훈 선수, 이학수 선수, 러시아워, 그리고 2경기는 윤종민 한승호 선수, 박효사원 선수, 3경기 고영근, 김영수, 알펜트, 4경기 김근백, 김영수 선수가 라이드 오브 바이크리스트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자, 영화 그 이상의 감동은 계속 경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이렇게 해서 재밌게 마무리가 됐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9월 24일 토요일 6시에 한방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멋진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임수원, 임성수, 그리고 게임 선수의 유호, 그리고 피터 박상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